예, 이번에는 13번 문제입니다. 13번은 결합원가죠, 그죠? 예, 결합원가. 결합원가라는 건 이제, 밀가루 반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보세요. 이런 이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죠. 예, 그거 보면은 A와 B를 각각 2,000개와 3,000개를 생산했다고 그랬습니다. 결합원가는 이게 50만 들어갔고, A와 B를 만드는데, 이 밀가루 반죽값이 50만 들어갔죠. 그리고 추가 원비가 40만 들어갔습니다. 그죠? A는 총원비가 안 들어갔다. 이거는 안 들어갔고, 이걸 그죠? 판매 가격 150원에 판매한다 그랬죠, 그죠? 2,000개를 생산해서 150개, 2,000개에 150개 판매되니까, 요거는 판매가 2,000개에 150원씩 판매되니까 결국은 30만 원이네, 그죠? B는 초과공비가 4만 원 투입된다 그랬습니다. 4만 원 들어가서 B는 3,000개를 생산해서 한 개에 얼마에 팔죠? 180원에 판다 그랬네, 그죠? 180원. 그러면 이 54만 원이잖아.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은 이때, 요거 배분해 버려요. 요거, 그죠? 무슨 법? 예, 그 순실은 가치법이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그죠? 보세요. 요걸 기준해서, 요걸 기준, 요래 나눠주는 방법. 요거 우리가 판매 가치법. 순실은 가치법이라는 거는 요 금액에서 비용을 뺀 거. 알겠죠? 비용 뺀 거. 그러면은, 자, A 대 A는 보세요. 요 제로니까 30만 원이잖아. 그죠? A는 30만 원인데, B는 여기서 요거 빼니까 B는 50만 원이죠. 결국은 3대 5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3대 5. 그럼 50만 원에 A에 들어갈 돈은 더하면 8분의 3이니까, 얼마가 되죠? 3, 5, 15 하니까 8, 8, 8이 64, 8, 7이 56, 1, 8, 7, 5. 이렇게 되겠네. 3, 1, 2, 5. 이렇게. 예, 8분의 5가 되니까, 그죠? 지금 묻는 말. B에 배분할 금액은 8분의 5, 5, 2, 6, 3, 8, 24, 18, 3이요. 31만 원. 어때? 50만 원. 제가 계산 잘못했습니까? 31만 2,500원. 예, 맞죠, 그죠? 요거 하나. 맞습니다. 맞는데, 그 33번에 그 정답 체크 잘못됐네, 그죠? 그 2번입니다, 2번. 해설도 맞습니다. 그죠? 해설도 맞는데 답 체킹이 밑에 정답이 2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좀 수정 좀 하세요. 수정. 그거 좀 미스 포인트 같습니다. 예. 다음 14번은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네. 그죠? 요거 요거 요거. 보라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기초 제품은 17,000원이죠. 기말 제품은 15,000원입니다. 기초 제품은 3,000원이네. 그죠? 기말 제품은 6,000원이고, 제조원가는 28만 원입니다. 28만 원, 이거 대입하면 되죠. 바로 나오네, 그죠? 더하고 빼면 답 나와버리잖아. 282, 예, 4번이네, 그죠? 예, 15번도 마찬가지. 예. 이건 제가, 내가 이거네, 그죠? 가로막기 문제. 예, 다시 또 나왔네, 그죠? 해볼게요. 보세요. 15번은 기말 제품 구하라 그랬으면 이거 구하네, 그죠? 이거. 아시겠죠? 제품의 요 기말 제품 요구합니다. 요 기초 제품이고, 제조 원가, 매출 원가 요구한다. 그죠? 예. 자, 대입합니다. 거기 지금 기말 제품에 대한 자료가, 예, 매출원가, 기초제품, 문제 나와 있네, 그죠? 기초제품은 15,000원이고, 여기 15,000원이고,
예, 매출원가는 4만 5천 원이고. 요걸 알아, 이걸 알 수 있죠. 제조원가 구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요거잖아. 그죠? 제공품. 여기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재료비, 농업비, 경비, 제조간접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예, 그거 보면은 기초와 기말 5,000원과 5,800원. 재료비 23,000원이고. 농업비 15,000원이고. 간접원가가 12,800원이다. 총제조원가가 5,800원이네. 그죠? 예, 이게 5,800원. 맞죠? 예, 맞네.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이거는, 그 사실 필요 없는 거네. 그죠? 총제조원가 하는, 이거 5,800원 하는 거다. 숫자를 좀 바꿔주면 오히려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 다 더하면 5,800원 딱 나와버리네. 그죠? 이건 제로다. 그죠? 됐고. 끝났네. 그죠? 요거 구할 수 있잖아. 5,800원에다가, 5만원 나오겠네. 그죠? 이게 5만원, 이거 5만원이잖아. 6만원씩 빼면 답 2만원. 정답. 그죠? 다음에 16번, 예.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 차이를 제조 차이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예정 배부와 실제 배부죠. 실제 발생액은 36만원입니다. 예정. 예정은, 그거 보니까 예산이 33만원이고 정상 시간이 만 시간이니까 시간당 33원입니다. 실제 시간이 몇 시간이죠? 11,000시간이죠. 그럼 33만원이다. 그죠? 예정이 적으니까 과소 3만원이죠. 과소니까 이걸 더해야 되는데, 그죠? 더하는데, 이걸 매출원가에다가 더한다. 매출원가에다가 더하면 매출원가 전에 522만원이었다면 여기다가 3만원 더해주마. 얼마죠? 520, 응? 3만원? 무슨 말이지? 다시. 예, 36만원이고. 요, 좀 잘못됐네. 그죠? 다시. 요거 계산 잘못됐습니다. 요거 계산. 여기서. 예, 왜? 이게 33만 아니잖아. 이게. 그죠? 예, 잘못됐죠. 그죠? 36만 3천원이네. 그죠? 그래서 이게 과대네. 과대 3천원이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매출원가가 522만원이니까 과대니까 빼야 되잖아. 3천원만. 여기서 3천원 빼면 얼마죠? 2번, 3번이 되겠네. 그죠? 정답. 예. 다음 17번도 뭐냐면은 결합원가입니다. 결합원가. 결합원가 밀가루 반죽입니다. A와 B. 예. 결합원가 총에 2만원이다. 그죠? 여기 2만원이고, 문제가 A와 B를 각각 500개와 400개를 만들었고, A와 B의 단가는 200원과 150원. 그럼 일단은 여기 A와 B의 가격, 판매 가격은 이게 얼마냐면 A는 500개를 만들어서 200원에 파네. 그죠? 10만원이죠. B는 400개를 만들어서 150원에 팝니다. 6만원이죠. 다른 말 없습니다. 그죠? 그럼 2만원이면은 2만원 여기 아니고 A의 배분대, 여기에 배분대 결합은 2만원이면은 총 이거 얼마고 묻고 있네. 이거. 그죠? 자, 이거는 딴 거 없습니다. 보세요. 요거대로 나눔잖아. 그죠? 그러면은 10만원이 2만원이면은 6만원, 요게 60%니까 12,000원 되겠네. 그죠? 학교 얼마? 32,000원. 정답. 그죠? 18번. 마찬가지 예정과 실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자꾸 이제 변형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기본 원리만 알면은 답을 찾기 쉽죠. 18번도 한번 보세요. 배부 기준은 시간인데 예산은 만회이고 예전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다 그랬네요. 그죠? 이게 주어졌고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과소가 천회이다. 이것도 약간 변형해 놨죠. 그죠? 원래는 이게 이제 원 순서인데 이게 주어지고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주어졌죠. 자, 문제 보세요. 예산은 만회이고 여기 예산은 만회이고 예정 노무 시간은 100시간이라 그랬으니까 시간당 100원이잖아. 피하는 100원이고 그리고 실제 노무 시간은 9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90시간. 그럼 이게 9,000원이잖아. 요게 얼마고 이거 무엇입니다. 요게 9,000원이고 여기 얼마냐? 여기 과소잖아. 여기 과소도 이게 만 원이지. 여기 적다 말이니까 정답 만 원 그죠? 알겠죠? 다음 19번 요 문제네. 요 구하는 매출원 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요 매출원 거 얼마고 묻네. 요거. 기말 제품은 500원이다. 이 500원. 예. 다른 거 없네. 그죠? 이건 없단 말입니다. 문제에서 이건 이런 말을 주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기초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문제는 없어야 문제 풀립니다. 여기 기초, 기말이고, 재료비, 논비, 경비, 제조관제비, 제조원가. 여기 있어. 그죠? 직입재료비가 900원이죠. 논비가 800원이죠. 그리고 간접비가 1,000원이죠. 기말 제품이 400원이고 기말 제품은 500원이고 이건 또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이런 문제는 엉키기 마련 문제가 이게 출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초 제품 없는 것으로 간주한단 말이 주어져야 됩니다. 문제 단서 조항에 있으면 이 문제가 성립 안 되거든요. 그 이런 문제는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자 요거 해볼까요? 보시죠. 이거 더하면 얼마? 2,700, 2,300 나오네요. 2,300. 500원 빼면 1,800. 답이죠. 그죠? 예. 다음 20번 문제. 마찬가지. 이거 구하네요. 그죠? 예, 보면은, 매출 얼마냐 묻습니다. 자, 그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기초제품은 기말이 나왔네요. 4만원과 13만원입니다. 이걸 구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죠? 이 제조원가나 하는 것은 바로 이 제공품 계정에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그죠? 여기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직접재료비, 노무비경비, 제조관제비. 그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거, 기초기말이 8만원과 5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재료 나왔네. 그죠? 그러면 기초 원재료와 기말이 나왔는데 매입이 나왔죠. 그죠? 그럼 제로에서 매입은 플러스잖아. 55만원 기말 빼고 나면 제로 소비액은 53만원 되겠네. 그죠? 여기 53만원이고 노무비와 간접비가 20만원과 38만원이다. 네. 그럼 다 했습니다. 하나는 없다. 그죠? 이거 답 나오잖아. 얼마가 나오죠? 이게 더 아마 61만에다가 하니까 119만원, 114만원. 118만원에 하니 105만원. 정답. 예, 1번 답입니다. 다음에 21번은, 예, 요거 나왔네. 그죠? 부문비. 그죠? 21번, 부문비. 직접 배워보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보조와 수선하고 전력부
절단부와 그리고 조립부죠. 수선부에 지금 3만 원이고 전력부에 17,000 원이고 절단 부분에 23,000 원이고 졸 25,000 원이다 그죠? 자, 문제가 지금 직접 배부이니까 이거는 먼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직접 배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보조를 직접으로 하면 되니까. 그럼 문제에서 보세요. 지금 조립부에 배부하는데 지금 수선 부분은 어떻게 하죠? 600시간 대 200시간이네, 그죠? 600시간 대, 이게 600 대 200시간이니까, 600 대 200시간이니까, 1대 3, 4로, 4분이니까 7,500원이고, 22,500원이고, 전력부는 300kW, 똑같네, 그죠? 요거, 만천 반반이니까 8,500원. 묻는 말. 조립부에 배분할, 여기에 배분할, 보조 부분의 원가 요거 얼마고 묻네 그죠? 16,000원 그죠? 다음에는 22번 선입 선출법에서 완성 원가 물어봤습니다. 선입입니다 그죠? 선입 예. 그러면은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제로비 한번 볼까요? 44,000원 144,000원 곱하기 완성 수량이 몇 개죠? 1000개. 말 수량이 몇 개죠? 400개. 다 들어갔네요, 그죠? 제로는. 마이너스 기초가 몇 개죠? 기초가 200개. 이거 하면 제로비가 나오고, 가공비는 83,200원에다가 곱하기. 완성 수량 1000개에다가 플러스 말, 400개지만은 40% 해야 되죠, 그죠? 160개. 분의 160하고, 마이너스 몇 개? 200개에 60%니까, 예, 120개네, 그죠?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럼 이게 얼마죠? 12하고 하면은 12, 48,000원. 이쪽은 하니까, 120. 아. 1048, 12,800. 더하니까, 예, 68,000원 나왔습니다. 아닌데. 어디 계산 잘못됐나? 이 68,000원 맞는데. 묻는 말이 뭐죠? 이게 또. 이게 뭐죠? 기말이잖아, 그죠? 기말. 우리 구행계. 제가 묻는 말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완성원가 묻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제조원가잖아, 그죠? 이게 기말이잖아. 요거가 68,000원인데, 묻는 건 이걸 묻잖아, 지금. 완성품, 그죠?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걸 적어줘야 되죠. 기초가 얼마냐 하면은, 예, 기초 제공품 이 56,800원이고 단기에 이게 144,000원 가공비가 83,200원 들어갔다 그죠? 이게 다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알겠죠? 이게 우리 구행 기말입니다. 그러면 이 더하고 요거 빼 이거 나오잖아. 이거 다 더하고 144,832에다가 하니까 예, 223 나오겠네 그죠? 200 맞네. 아시겠죠, 그죠? 정답 4번입니다. 예. 다음 이제 23번 문제. 그 23번 문제는, 요 문제는 좀 이래 말하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예산 관련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원가 쪽 문제라기보다, 원가 문제는 원가 문제인데, 하나의 어떤 그저 약간 우리 그냥 생각을 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1월, 2월, 3월 나와 있죠, 그죠? 1월 달에 초에 재고 1,800개죠. 월말 지금 재고는 다음 달에서 한 20%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때 예, 자 보세요. 기초가 기초
기말이고 생산 몇 개인지 생산량이고 이 판매량 이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이제 기초가 몇 개냐 하면은 지금 현재 1월 달에 생산을 이거 몇 개냐 묻고 있잖아요. 지금 1월 달에 1월 달인데 지금 1월 달에 그러면 기초라는 거는 예, 1,800개였죠, 그죠? 넘어간 게 1,800개 넘어왔잖아, 그죠? 그리고 또 1월 달에 예상 판매량은 20%를 유지한다 그랬네, 그죠? 1월 달에 판매량은 지금 우리가 13,000개인데 예, 적정 재고량은 20%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2월 달에 저 15,000개에 20%만 몇 개야? 3,000개잖아. 재고량이, 그죠? 그럼 이렇게 해서 빼니까 14,200 정답, 그죠? 3번입니다. 예. 다음 이제 24번은 요거 나왔네, 그죠? 고저전법, 그죠? 고저전법이 24번 나와. 고저전법. 고, 저, 그죠? 우리 예산, 이제 예상해 보는 거죠, 그죠? 예,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보고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다음 달, 예, 그래서 이제 이거죠. 추정 난방비 구해보는 겁니다. 자, 고, 제일 높았던 게 몇 개죠? 몇월 달이죠? 보세요. 제일 높았던 달이. 10월 달이네, 그죠? 3,650시간에 19,800원. 저, 제일 낮았던 게 언제죠? 8월 달이죠. 2050시간에 11,800. 자, 이러면 이제 단가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하면은. 밑에가 얼마죠? 1600이죠. 분자가 얼마죠? 8000원이네. 5 나오네. 그죠? 5. 1시간에 5원이라 이건 1시간에. 시간당 5원. 그죠? 다음 달에 예상 시간은 2700시간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는 13,500원이잖아.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변동비. 우리 고정비도 찾아야 되죠, 그죠? 고정비 찾는 방법. 고정비 찾는 방법은 요 5원을 곱하면 되죠, 곱하기. 곱해보세요. 520, 525 되잖아. 그 우리가 시간당 5원인데 2,500시간 일을 하게 되면 요 돈 들어가잖아. 그 실제는 이거 들어갔잖아. 이 차이가 고정비라 이겁니다. 그 11,800원에서 1,250원 빼면 얼마죠? 1,550원이죠.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예. 5,315 하면 18,250원이죠. 그죠? 요거 차이 얼마죠? 예. 맞네, 그죠? 여기 고정비 더하면은 15,050. 여기 고저전법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가 원가 회계입니다. 예. 그 아래 이제 25원부터는 이제 관리 회계죠. 여기서부터 관리 회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리 회계입니다. 예. 자, 우리가 원가 여기에서 네 문제 나와요. 평균. 그게 딱 네 개잖아, 그죠? 갈라넣기. 요거 하나, 기말. 기타 요소 하나. 요 하나씩 나온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요 갈라넣기. 제조가 안전비. 기말. 그걸 기타. 결합원과 고정법. 알겠죠? 여기 원가 얘기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원가 얘기 다 끝나잖아. 그죠? 이제 관리 회계입니다. 관리 회계. 알겠죠? 그 관리 회계는 교재 366쪽.
그 우리 시험 문제는 요 여기서 네 문제. 여기서 네 문제 나와요. 원가에게서 네 문제, 관리에게서 네 문제 이렇게 따로따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관리에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